오늘 그 방문한 고객님이 있어서 도복을 벗기 때문에 안 입고 혼자 이제 연습하는 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타나 대도를 손으로 일으켜 날리죠. 굳게 끼워서 오면 이런 식으로 맨다. 오면도 이런 식으로 도복 입었을 때 오비선 있죠.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렇게 끼워서 안쪽에 들어와서 쭉 넘겨.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풀 때는 땡기면 풀리게 되어 있어. 그렇게 넣어야 되어 있어. 땡겨 안 풀리면 돼. 이렇게 매서 밑에 매듭이 이렇게 들어가서 쫙 땡기면. 풀 때는 그냥 땡기면 되도록. 자, 칼을 이제 차는 게, 이렇게 차는 일본 낭인이 차는 거였죠. 상인의 앞잡이. 자, 무사는 이렇게. 이렇게 좀 어절하게 차야 돼. 그다음에 저반은 손잡이 이렇게 주먹 하나 이렇게 차고, 금지전은 이렇게 있으면 비어있기 때문에 한 5도로 틀리게 예쁘래요. 자, 군대에 가면 자물쇠 안전에서 반자동을 먹고 사게 가듯이 중앙에 맞춤하고 약간 5도에서 준비하면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이렇게 밀어줘서 그런 거죠. 발도하면 이 발이 앞구비를 나가면서 이 손이 이렇게 잡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쭉 밀고 나갑니다. 거의 다 빠졌을 때 여기 휜 부분이 꽃대는데 꽃대 부분 정도 왔을 때 발도를 합니다. 자, 이게 너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라인이 되도록 이 손을 45도 팔꿈치 들어도 안 되고 너무 낮춰도 안 되고 수평으로. 자, 그리고 중단세하면 이걸 약간 금집을 이렇게 가둬놓으면서 중단 이렇게 팔꿈치 옷걸음을 향하도록 이렇게. 손을 잡을 때 바지법. 자, 이렇게 두 마디 띄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잡히면 이걸 벌리면 빵치기 때문에 모아서 잡아야 됩니다. 모아서. 자, 이 중단세에서 정면 내리면 머리 위로 올리는데 뒤로 새기지 말고 45도를 틀어서 앞구비로 나가서 내려배기를 합니다. 이때 소리 내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약간 칼을 앞에 던지듯이 칼을 약간 앞에 던져주듯이 이 소리가 나야 돼. 그다음에 마지막 동작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힘이 들어가서 그대로 자연체가 돼. 자연체가 돼.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정면 내려비기를 하는데 이거는 좌 내려비기하면 칼끝이 이 상태에서 칼끝만 우측으로 갑니다. 앞구비 하면서 좌 내려비기를 하는데 좌측으로 간다 해서 이렇게 뒤집어서 하면 안 돼. 지금 소리 나는 거예요. 칼은 좌수로 가되 칼끝은 아주 모아줘야 돼. 이게 아니고 칼끝은 좌수로 가되 칼끝이 안으로 모아줘야 돼. 소리 나야 돼. 그래서 부드럽게 해도 소리 나야 돼. 어깨 따라가면 안 되고 어깨 가슴 아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좌 내리배기가 우 내리배기라면 이 발이 들어오고 좌측 발이 나가서 칼끝은 좌측에서 우측인데 이때도 이렇게 뒤집어지면 안 돼. 칼끝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되 칼목은 안으로 틀어줘야 돼. 그래야 소리가 나요. 자, 그다음에 중단세. 중단세에서 납도할 때는 우리 가들 자꾸 이렇게 틀어줘요. 우산 틀듯이 이렇게 틀어줘서 납도를 하는데 이때 입구를 완전히 감싸줘요. 자, 이 구멍다 구멍도 이렇게 하면 칼이 걸리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 들어가요. 입구를 완전히 감싸서 엄지 레일을 타고 들어가기 안무고 해도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탁 올릴 때 수평을 올릴 때 이렇게 펴줘야 돼. 뚝 뜯으면 금지고 자동으로 빨려들어가고 이렇게 탁 걸리면 굽어지면 펴줘야 돼. 안으로 모아줘. 그럼 부드럽게 들어가줘요. 한 10cm 남은 데 뒤로 물러가면서 엄지가 저 발을 잡아주는 순간에 발도 들어와. 그 다음에 천천히 가서 배운돌을 잡아주고, 그럼 납도 발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납도 연습을 무지하게 많이 해요. 납도 주의사항 다시 한번 결정해서, 꼬리야 잡고 혈진 필 편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틀겠죠. 우선 뿌리듯이 뿌리고, 이거를 완전히 감싸주라. 이
올릴 때 보관은 이렇게 돼야 돼. 리사코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수평으로. 여기서 떨지 말고 수평으로. 금지 라인 타고 뚝 걸리면 툭 걸린다. 그럼 일직선으로 해줘서 이걸 모아주면 자연스럽게 들어간다. 다리 들어갔을 때 손이 빠지면서 잡아준다. 그 다음에 명도를 확인한 후에 뒤로 하나, 둘, 셋. 여기까지 한번